지난 16일 MBC 아 혼자 산다에는 방송인 전현무가 다이어트에도 트렌드가 있다며 애사비를 물에 타 먹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애사비는 애플 사이다 비네거의 줄임말로 우리말로 사과 발효식초다. 전현무의 애사비 다이어트가 공개된 후 후능에 관심이 쏠리면서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요즘 드는 다이어트법으로 급부상했다. 애사비라고 부르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는 사과 식초가 아닌 사과 사이다 비니거다. 식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사과를 으깨 효모와 설탕만으로 자연 그대로 발효시켜 맑게 거르지 않은 것이다. 두 번의 자연 발효를 거치며 영양 성분의 핵심인 아세트산 초산이 만들어지는데 일반 사과 식초와는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세트산은 물론이거니와 단백질, 팩틴 그리고 칼륨을 비롯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다양한 애플 사이다 비니거 제품이 있지만 1단 사과 100% 초모 미생물, 머더가 들어있는 초모를 함유한 거르지 않은 언필터드이라는 단어를 라벨에서 발견했다면 합격이다. 최고의 다이어트 부스터로 입을 무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는 과연 어디에 좋을지 면밀히 따져봤다. 체지방 및 체중 감소. 애플 사이다 비니거에 함유된 아세트산 유기산의 한 종류은 탄수화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 당이 체내 흡수를 더디게 하는 데다 축적되어 있던 지방을 활발하게 연소시키는 효소를 생성하는 역할을 함으로 지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자연이 허리 둘레, 체중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화불량 개선. 의외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의 원인은 위산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다. 위산이 너무 적을 때에도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역류하기도 한다. 위산과 유사한 산도를 가진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물과 함께 마시면 충분한 양의 산을 위에 축적할 수 있다. 장운도. 과일에 주로 들어있는 팩틴은 장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 역시 팩틴을 다량으로 포함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해 변비는 물론 설사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혈당 감소. 유기산이 체내당 흡수를 낮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는 과도한 당 섭취로 둔화한 인슐린의 민감성까지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피로 해소. 유기산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돕고 근육에 쌓인 젖산의 대사를 도와 피로 해소를 빠르게 돕는다. 애사비는 일반 숟가락 1스푼 정도를 물에 희석해 하루 한 번 정도 마시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기의 편승에 무작정 섭취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애사비의 산성으로 치아의 에나멜질이 벗겨질 수 있고 위산이 역류할 수 있다. 신장에서 식초의 산성분을 처리할 때 부담이 클 수 있어 만성신장 질환자는 먹지 않아야 한다.